아, 아니 지금 파장 안 떠요, 저. 누가 파장이요? 지금 안 떠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네, 나갔다 다시 갑시다. 네. 어, 그러네. 카빈님이 파장으로. 네. 다 나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파장 주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아예 그 신청이 안 되시나요, 지금? 네, 지금 안 돼요. 그러면 파티를 깨고 이선 씨가 파티를 주세요. 제가 다 파티 어. 지금 한꺼번에 네. 많이 몰려서 그런가? 파티 깨세요. 탈퇴하시고. 아, 그래서 그런가? 어. 지금 낚여서 며칠 돼버리신 분들은 화나시겠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그거 이제 나오시고 또 예,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5분 뒤에 합니다. 5분 뒤에 합니다. 나오셔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파티 5분 뒤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분들 들어간 사람들은 예. 아니 왜냐면 그 5분 뒤에 왜냐면 지금 한판 뛰고 계시니까 이건 우리가 5분 기다려 드리죠. 네, 5분 통통하고 예. 누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희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네. 몇몇 매너 없는 유저 나갔다고요. 아, 그분들 잘 나가셨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어, 근데 대박이야. 보고 놀랐나 봐. 상대방 전화 온다 탈주했대. 진짜요? 왜 안 되지? 아, 그리고 공식 카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공식 카페에서 뭐 댓글을 많이 안 달리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걸 해볼게요. 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피드백할 그 어떤 소재를 찾고 있고요. 이게 댓글을 다는 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 무엇인가 흔적이 남는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이선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 흔적을 남긴다는 건 그만큼 거네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으니까요. 여러분, 깨끗한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의견도 다 소중하게 받아들일게요. 다만 그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은 클린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클린 채팅 부탁드릴게요. 개발자들이 우리 실제로 멘탈에 되게 약해서 막 욕서 있고 막 반말하고 이러면 막 무서워서 못 봐요. 그렇지. 다 김성애처럼 생겼어요. 저같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풍채가 있으시거나 둘 중에 네. 하나죠 보통. 진짜 우리 웃겼습니다. 우리 김성애 발자님 같은 관상이 구로 디지털 단지랑 구디단 판교감 진짜 많아요. 강남 쪽에도 꽤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 개발할 것 같잖아요. 네. 상암에도 꽤 있어요. 그리고 딱 지하철 가서 이제 아주 좋은 거 타고 다시고. 아니 파장 앞에서. 그거는 일부. 자 파티 됐습니다. 가이드 분이께서 퀴프 좀 주세요. 애가 세 명이라 됐습니다. 힘들어요. 애가 셋인데 가이드 선물 드립니다. 네. 퀴프 드릴게요.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10초 카운트 갑니다. 10 9 8 7 6 하지마! 아 예 죄송합니다. 4 2 1 스타트! 스타트! 안 받으립니다. 실력 그대로 하세요. 아 진짜 갑니다. 자 우리 난님 고려 선생님 오늘 뭡니까?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아니 저는 항상 자동이죠. 아니 모바일 게임에 자동하라. 아니 너무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동할 거면 PC야지. 완전 반전. 아니 맞잖아요. 막 틀린 말 아니죠. 아 근데 대박인 게 상대에 자 카미님 무시하던 레인 있습니다. 싸워라. 승리의 기죠. 너희를 기다린다. 가시죠 가시죠. 너희를 기다린다. 어서 엄지가 보인다. 앞으로 가는 중아 가면서 전진하라. 오늘을 위해서 카미님이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라브랭을. 네. 딜량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나서죠. 자동님구를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 저게 계속 주속적으로 때려줘야 되거든요. 결국 딜량으로 승부를 본다면. 그렇죠. 역시나 고래 선생님이 약간 공격주 입장이고 지금 상대의 올랜도가 있기 때문에 포획거리 안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딜을 넣다가 잡히면 당겨지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잡히고 스턴 연계되면 바로 가는 거고 지금 조합 자체가 세 명 다 원거리라 공성 경쟁은 진짜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뚝뚝뚝. 지금 포획 조심해야 돼 이럴 때. 딸려 들어가면 큰일 나요. 포획 조심해야 돼. 빠지고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요. 자 고래님 두발 조심하시고. 오 진지해 고래 포정. 근데 아직까지 상대님 네. 분들의 움직임을 봤을 않아요.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신중합니다 상대도. 왠지 이러면 벌써 한 명은 끌 정도는 됐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 이러다 난닝고래 선생님이 잡힐 거예요. 안 걸리죠. 이렇게 두 번 안 걸리죠. 떨어져. 오 살았어. 난닝이 살았어. 난닝이 살았어. 힐링이 살았어. 오 장난 아니야. 나 근데 이형 회피기 쓴 거 처음 봤어. 오. 자 방금 한번 끊고 자 난닝고래 다시 들어왔다는 뚫집히죠. 그렇죠. 살짝 빠져야죠. 근데 지금 리나가 있어가지고 신이 계속 들어와서 거의 만피 반피까지 올라갔고 자, 근데 딜을 또 해야 됩니다, 형님. 사는 게 중요한 게 딜을 해야 돼요. 자, 딜도 하면서 적당하게 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아! 포획이 올 때가 됐어요. 아, 포획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분이 영리하죠, 블랜더 빠지고 잘하신다. 예, 그 도발거리를 통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도발하네요. 자꾸 버벅대요. 우리가 이제 너무 앞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니라 형님이 앞으로 가셨죠? 우리가 간 건 아니고요. 아, 이거. 같이 가야 돼요. 일대 확밀해야 돼요, 이거. 자, 이제 또 타임 들어왔네요. 진영이 카빈이 자, 딜드 갑니다. 딜드 갑니다. 자, 그렇지. 자, 딜 들어가는데 도발 조심해야 돼. 엉덩이 한 방 쳐주고요. 조심해야 돼요. 잡아라! 그렇지! 더 끌렸어. 이 형이 시점! 아니, 이 형 대박인 게. 자, 지금 대박인 게 시점이 본인을 보면서 딜해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마를 보면서 딜을 해. 저는 딜 들어가. 나 진짜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나 진짜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이설식계 계속 멈춘대요, 지금. 순간적으로 옵저버 카메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딜이 들어가요. 이설식계 지금 자꾸 멈춘다고 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라고요? 딜을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불러. 자, 일단 0-4예요. 경기 진 것 같아요. 자, 도발 포획 이후에 연계. 안 걸리죠. 그렇지. 난 안 걸리죠. 자, 엉덩이 한번 켜볼게요. 그렇지. 저희 팀의 근거리 캐릭터가 아닙니다. 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공수한테는 저게 또 세거든요. 오늘은 카빈님이 조심해서 하면서 딜도 늘 만큼 넣고 치고 빠지고는 잘하네. 그리고 오늘 그 난딩구려 선생님이 구르기 심취하셔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자, 한 바퀴, 두 바퀴 구르고. 좋아요. 네, 닝구는 바닥을 보고 깨면 채팅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 포획! 올렸죠, 유정이. 그렇죠. 나이스. 내가 나이스. 빠졌고, 유정이 힐을 잘해줬어요. 똥조라님 잡고. 하나는 잡자. 하나 잡아야 돼요. 확실히. 되더라도 영어는 줄 수 없죠. 그렇지. 프로짱님께서 채팅을 아주 진지하게 쓰셨네요. 보래요. 그냥 자동으로 놔둬요. 자동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77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올랜도 유저분이 잘해요. 올랜도 분이 너무 잘하시네. 예, 잘하고 포행의 도발거리 타이밍 되게 좋고. 자, 데미지 1등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상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세 분이 골고루 지금 채팅창에서 욕을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고령 형이 1킬 하면 유일한 1킬이야. 오, 그렇지. 경기 졌어. 경기 못 이깁니다. 자. 한번 딱 죽었는데. 제가 왜? 저 와이파이 켜져 있었네요. 아이고. 이거 연킬 사실 이설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고려되면서 좀 비운 것 같은데. 그리고 스턴형이 야, 팀합 좋다. 이게 카야 전쟁이죠. 진짜 잘했다. 상대가 파티야. 카빈님 뭐 좋든 파티일 수도 있어요. 원래도 이거 너무 잘하시네. 아니, 합이 너무 좋아. 이거 딱 포획하는 거 기다렸다 연계가. 이거 닝구 형 팬분 같아요. 저만 끝내요. 아니, 이분도 만만치 않게 골고루 당하고 있어요. 1킬은 합시다. 아, 그러게요. 1킬도 못했다. 난딩고래 선생님 방금 구르기 좋았는데. 하이! 내가 피하고? 안 죽죠. 자, 형 딜을 해야죠, 근데.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0-8. 빵킬이에요, 빵킬. 너무 압도적이네. 완봉패죠, 완봉패. 완전 져버렸네. 이거는 완패고. 너무 잘한다. 저는 궁금한 게 딜량이에요. 저번에 이수님이기 와이파이 때문에. 와이파이 때문에. 딜량! 야, 딜량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근데 나 진짜 카비한테 실망인 게. 이건 아니죠. 우리가 고래 선생님 화면을 계속 봤잖아요. 네네. 근데 6만 차이밖에 못 벌렸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아프네요. 상대편 나보네 봐요. 48만 있죠. 와, 48만. 그러니까 못하는 거 맞네. 아, 형보다는 잘하죠, 제가. 1대1 한번 그냥. 그건 맞아. 알겠는데. 그건 맞아. 형보다는 제가 낫죠. 진짜 이 둘은 1대1 한번 꼭 시켜야겠어. 아니, 라브랭 한 명씩 이만이 안 나오면 난 내가 라브랭 하면 30분 나오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형님. 아, 저번에 그래 나왔잖아요. 아, 제가 진짜 되게 잘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 듣는 거 잘했네요. 동이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제가. 딜량에서는, 자, 유저팀이 승리를, 전체적으로 유저팀이 승리하면서 선물을 받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내기를 한 만큼, 네, 우리 난딩고래 선생님의 딱밤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자, 일단 우리 카비님은 막타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막타. 김성현 개발자님께서 아니, 방송하면서 요거 됩니까? 요거? 방송 하려고 말해요. 요거 아니죠? 딱밤만 그건 아니죠. 가도 됩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제 마지막 여기서 딱밤을 맞는 거를 하시면서 우리 카비님께서 마지막 막타를 때릴 때 이설님은 앞에 나가서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도 합시다. 받았어. 자, 카메라 이쪽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각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딱밤 가요! 다시 할게요. 제대로 못 때렸어. 딱밤이라면 내가 때립니다. 아니, 했잖아요. 아니, 이게
탄력이 안 붙어 손이 잘못되잖아요. 아, 손이 잘못되잖아요. 형 이렇게 떼면 되죠? 무슨 소리 합니까? 얘를 한 번에 가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이건 이거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뭐겠죠? 남자답게 그냥. 대략. 아, 오! 이마가 돌이야. 아니, 잠깐만. 오! 내 손이 아파. 아 잠깐만. 아니 내 손가락이 아파. 아니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저 따면 되나요? 어, 머리에 뭐 심었어요? 야! 왜요? 왜요? 아니 감정실로 때리네. 픽셀이 샀어. 아니 동생. 아 뭐 하세요 형님? 곧 깨져요. 저 세게 못 때리는데 이거. 네가 부대인거. 어우 이번 건 아팠다. 이거 셌어. 카비코 셌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선님께서 다음 주에 같이 카이아의 전장할 서버를 뽑으면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곤. 자 어디가 나올까? 다곤 한번 가자. 아 다곤 한번 가. 다곤 다곤 한번 가고 싶다. 두근두근. 아유 펠리 따단. 어 연수 영수 선수 강아지 선수 되겠습니다. 아 아프다. 아.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아 이만 빨개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좀 빨개졌어. 아 얼굴이 생명인데. 아니 형 진짜 얼굴로 방송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아니야.